짜자잔. 아리티비의 아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홈쇼핑을 보다가, 완전 솔깃했던 아이템이 있어요. 반영구들 다 하셨어요? 저는 반영구를 했는데 2년이 다 넘어가서 눈썹이 거의 지워졌거든요. 근데 여름이 다가오니까, 땀이 나기 시작하고 막 너무 덥더라고 요즘에. 그래가지고 눈썹 타투를 다시 할까 했는데 아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이렇게 나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제가 이거 제돈 주고 구입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로 안 지워질까? TV에서는 안 지워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매했더니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오고 눈썹 가이드가 왔고요. 이것도 립 틴트가 하나가 왔네요. 뭐 이거 제가 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눈썹만 한번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뚜껑을 열면 이렇게 3D 기법으로 눈썹 한 올 한 올 올린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유분기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세안을 한 다음에 뭐 로션 같은 거를 눈썹에 바르지 않고 유분기가 절대 기름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맨 얼굴에 그려줘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아예 세수를 하고 스킨 로션도 그냥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지금 세수하고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전에 얼굴을 빡빡 씻었습니다. 제가 원래 눈썹 타투를 좀 했었어가지고 붉은기가 약간은 있어요. 감안해 주시고 잘 눈썹을 잘 봐주세요. 아예 지금 스킨 로션도 안 바른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유분기가 없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진짜로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킨도 안 바르고 일단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볼게요. 짱구처럼. 짜잔. 짱구처럼 진하게 발랐습니다. 이렇게 진하게 발라주래요. 일단 제가 진하게 발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진하게, 엄청 진하게 바르고 이제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르고 오늘 한번 자볼 거예요. 일단 유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고 한 8시간 이상 자랐으니까 좀 오늘은 일찍 자고 지워보도록 할게요. 한번 결과를 보실까요? 지금 제가 일어나자마자 카메라를 켰어요. 핸드폰을. 눈썹은 그대로 지워지지 않고 있었네요. 그럼 제가 진짜로 이건 완전 리얼이니까 세수를 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궁금하네요, 저도. 그럼 진짜 세수를 하고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어떤가요? 완전 안 지워졌죠? 제가 이거는 물 세안만 했어요. 지금 아예 클렌징을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세안했던 경우에요. 이 정도로 남아있네요. 물로만 세안했을 경우. 제가 클렌징으로 한번 지었을 때는 얼마나 남아있나 다시 세수를 하고 올게요. 한번 보실까요? 짠! 제가 이건 정말 리얼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클렌징을 했어요. 이 정도로 지워졌네요, 거의. 많이. 근데 보세요. 이건 원래 제가 조금 반영구를 했었던 이제 눈썹이라서 조금은 제가 있었어요. 근데 좀한 번은 해서는 많이 지워졌어요. 클렌징을 했더니. 스킨로션을 바르지 않고 잤고요. 결과물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리얼로 한 거고요. 1%의 거짓도 없었다는 거 알아주세요. 뭐 모두들 뭐 각자 만족도는 틀리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노노 뭐 각자 저는 이 정도라면 원래 저는 타투를 원래 반영구를 했었기 때문에 너무 좀 간지러운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근데 계속하면 더 진해진다고는 하긴 하는데, 요 정도라는 거. 실제 홈쇼핑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정도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또 좋은 정보 가지고 다음에 뵐게요.